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그 체험단 때문에 아까 전화 받고 전화 드렸는데. 네. 오늘은 코르세 모토 측에서 제공하는 피렐리 스쿠터 계열 타이어를 체험하는 체험단에 선정이 돼서 장착을 하러 왔는데, 비용의 절반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그냥 타이어를 가져가는 50% 할인 이벤트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타이어 교환한다 생각치고 교환하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택배로 다시 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뒷타이어 교환한 지 50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택배로 받을 모터스에서 장사를 마치고 나온 어디야?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엔젤 스쿠터라는 모델입니다. 피렐리사의 엔젤 스쿠터. 사이즈는 지난번 바로 전에 끼어있던 디아블로보다 20mm가 작아진 순정 사이즈. 아니다, 10mm구나. 10mm가 작아진 130 사이즈. 순정이 몇이야? 130구나. 130 사이즈로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앞타이어 역시 같은 세트, 피렐리 엔젤 스쿠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출시된 타이어라서 행사의 개념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체험단이라고 해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마음에 들고 만족감이 있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50%의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이어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첨이 된다는 것은 곧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50% 가격이라 두 짝에 11만 원 정도, 11만 5천 원 정도였나? 11만 5천 원인가? 11만 원 정도 두 짝에 한 겁니다. 지금 바로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여기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패턴 자체가 디아블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세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패턴이 다른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도심형, 아까 제가 오면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쿠터 모델이기 때문에 도심형에 최적화되어 있을 것이다. 마일리지를 좀더 길게 가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를 길게 가서 경제성을 생각한다든지 했을 것이고, 성능 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것이다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 직원분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만 하겠지만, 일단 차이점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패턴이 틀려요. 그리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수 라인이 딱딱 이렇게 끊겨져 있거든요. 끊겨져 있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가운데 물이 들어갔을 경우 양쪽으로 배수가 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간간이 그립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분들 말로는 그립력과 마일리지 두개다 이쪽이 더 우수하다, 그리고 등급으로 따지면 디아블로보다 한 단계 더 위급이다,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타봐야지 알것 같고요. 눌러보니까 새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립이 쫀쫀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좀새 타이어 약간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새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그 쫀쫀함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타보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그 타이어 코팅 있잖아요. 타이어 코팅이 조금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어
풀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방금 주유를 마치고 경기도 시흥 방향에서 송도에 있는 바이크 테마 카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온 이유가 약간 한적하기도 하고 해서 이 스쿠터 타이어에 그 테스트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나왔고요. 오면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빠지면서 느낀 건데, 글쎄 순정 타이어에서 이 동일 사이즈 피렐리 타이어로 가신 분들은 많이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첫째는 약간 경쾌해졌다는 거, 또 경쾌하다는 게 이렇게 조향이라든지 핸들링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가속에서도 훨씬 더 경쾌해졌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광폭 타이어, 무거운 광폭 타이어에서 약간 가볍고 얇은 슬림한 타이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내가 왜 광폭 타이어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크가 정말 경쾌해졌고요. 그 경쾌해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0km에서 가속 들어갈 때 있잖아요. 0km에서 쭉 가속할 때 약간 걸리적거림 없이 쭉 가속이 되는 거예요. 디아블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최고속에서도 그렇고 약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왠지 바이크가 튜닝이 됐나 싶을 정도로 약간 경쾌하게 나가줍니다. 이게 아마 오버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버사이즈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닌데 이렇게 가속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랐어요. 보통 티라이트에서 똑바로 일어나서 주행을 할 경우에 96km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약간 수그리도 하고 하면 좀 더 경쾌하게, 더 약간의 손실? 타이어가 광폭으로 되면서 났던 그 손실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순정 타이어에서 오버사이즈, 뒷타이어만 오버사이즈를 꼈고 그 다음에 오버사이즈를 낀 거에서 다시 순정 사이즈로 넘어왔을 때 이 체감인 거지, 아직까지는 이 피렐리 엔젤 스쿠터 타이어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버사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km 정도 타오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이거는 승차감이 좋네요. 승차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디아블로 타이어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오돌도돌하다라고, 승차감이 약간 오돌도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관된 면을 지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너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울여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달릴 때 그 일관된 면을 달린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디아블로 타이어와 같은 피렐리지만 디아블로 타이어와 엔젤 스쿠터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엔젤 스쿠터를 무조건 고르시라고 하고 싶네요. 물론 뭐 스쿠터니까 스쿠터 계열, 뭐 PCX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흠이에요. 장착비가 포함인지
장착비 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쿠터 타이어 치고는. 스쿠터 타이어가 10만원이 넘는다는 거는 정말 최고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선택을 굳이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엔젤 스쿠터가 맞는 것 같고요. 브레이킹, 그립, 그 다음에 마일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소모를 해버리고 후기를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브레이킹 부분은 타이어의 수명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한 것처럼 13걸음 반 정도의 그 60km에서 풀 브레이킹을 해서 이따 저쪽에 그 한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스키드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게 과연 그 13걸음 반 정도를 내는지 아니면 좀 더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여기가 어디냐, 빈 공터에 와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도심 레이스 펼쳐지는 그 자리라서 뭐 차가 안 와요.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들만 잠깐 오고 차량은 거의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까 했던 그 테스트와 동일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예열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까 디아블로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하고 동일하게 60km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속이 되는지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테스트를 하고 디아블로와 비교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아블로를 타다가 이걸로 갈아탄 결과 순정 타이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퍼포먼스냐 아니면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면은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타이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애매기에는 거의 그냥 그 성능이 저하되는 타이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빼고 그리고 이 엔젤 스쿠터로 엔젤 스쿠터냐 순정 타이어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 문제인데 순정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 대부분 처음에만 MA를 신품으로 샀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두 번째 교체할 때 순정으로 교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상급의 타이어로 고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순정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가정 하에 디아블로로 가실 거냐 아니면 엔젤 GT랜다 그게 아니고 엔젤 스쿠터로 가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60km 가속을 할 거고요. 60km 가속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한번 갔다가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영상 자체를 비교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3, 2, 1, 뺑! 뺑! 풀 스로틀로 감고 있어요. 60! 60 올라왔어요. 브레이킹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0km 또 동일하게 60km 달리다가 브레이킹을 풀 브레이킹을 할게요. 하다가 60이 되는 순간 아까랑 비슷하게 어우 타이어 탄 냄새. 어우 브레이크 했는데 타이어 탄 냄새 쩔어. 어디 한번. 근데 아까보다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밀린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부터구나. 얼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재겠습니다. 13걸음 반이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지금 한 20걸음 나와. 조금 길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걸음. 열세 걸음이에요. 하나, 둘, 셋. 열여섯 걸음 나오네. 브레이킹 성능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디아블로가 조금 더 낫다. 브레이킹에서는. 왜냐면 면적이 훨씬 더 넓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타이어를 무조건 칭찬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굴러간 자리인가 본데. 그래, 여기. 여기 지금 타이어 똥 나오네. 여기. 타이어 똥 나오죠? 여기. 똥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밟았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닿는 면적이어가지고, 요만큼이 그대로 그냥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지금 다 똥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닿는 면적이 조금 더 좁아지고, 그리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런 그 패턴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면인 상태로, 그리고 옆부분이 이런 홈이 살짝살짝 걸친 상태로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닿는 면적이 두텁고, 완벽하게 지면에 밀착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엔젤 스쿠터 같은 경우는 패턴이 안쪽까지 다 되어 있고 해서 배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일리지 부분에서 약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타이어가 상급의 타이어고 그 다음 마일리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립력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고 나가는 그런 그립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서 이렇게 바닥을 밀어차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훨씬 이득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닿는 부분에 브레이킹에 있어서는 디아블로 타이어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고 대부분이 사계절 타이어겠지만 이 타이어는 거의 레인 타이어급의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수가 원활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심에서 그 주행을 한다면 이 타이어가 훨씬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력한 출력을 원한다면 디아블로 타이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뭐 장점 단점을 논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과 그다음에 가속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아블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턴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뭐 약간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기보다는 경제성 또는 그다음에 정숙성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쓴 것들이 이렇게 패턴이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피렐리 엔젤 스쿠터냐 피렐리 디아블로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라면 엔젤 스쿠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단점은 비싸다는 거. 마일리지 한번 타봐야 알겠지만. 비싸요. 스쿠터 타이어 치고는 너무 비싸.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한 거지만, 이번 이벤트를 주관한 회사의 조금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뭐 그냥 협찬도 아니고, 그냥 뭐 반값 할인 행사인 건데, 굳이 10명을 뽑고, 뭐 하고 할 필요 있었나 싶네요. 그냥 반값 할인 행사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니까 블로그만 써주면 반값 할인 행사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용 후기를 적었던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50% 할인 행사를 한 거예요. 일시 단기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손해가 크니까 몇명 한정으로. 그리고 싸게 해준 조건으로 너는 블로그를 좀 써다오. SNS 홍보를 좀 해다오. 이건데, 글쎄, 일단 결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MSX에 맞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MSX를 기준으로. 디아블로 스쿠터냐? 엔젤 스쿠터냐? 엔젤 스쿠터와 디아블로 스쿠터의 타이어.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립력. 디아블로. 그리고, 정숙성. 엔젤 스쿠터. 그립은 디아블로의 승. 정숙성. 승차감은, 정숙성과 승차감은 엔젤 스쿠터의 승. 그리고 마일리지 부분에서는, 둘다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그립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오래 탈 것이고, 그립력이 좋은 반면에 조금 더탈 것인데, 디아블로 스쿠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골이 깊어서 좀 오래 타는 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얼추 두개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마일리지 테스트를 그들이 직접 해준다면, 해서 자료를 준다면, 뭐, 확실하게 어느 게 낫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훌륭한 그립, 디아블로 스쿠터와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사계절 타이어로서 역할에 충실한 엔젤 스쿠터입니까? 만약에 저라면, 가격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엔젤 스쿠터를 선택하겠습니다.